네, 새로운 RC비행장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듈로스 시티에서 아틀란타 쪽, 약 동쪽으로 해가지고 한 40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힐탑이라고 되어 있고요. 힐탑 RC 프라이어. 허락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이래저래 도착하고 있습니다. 주파수판 여기 역시 있고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한 1970년대,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벌 집이 있네요. 이쪽에 제가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한동안 유저들이 좀 출입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아카데미 오브 모델 에어로나우틱 내셔널 모델 에어크래프트 세이프티 코트, AMA가 이제 미국 모형항공협회 같은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형협회에 해당하는 그런 룰들을 잘 지키겠다라는 내용에 이제가 있고, 피트 테이블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설치는 아마 오래전에 되었을 거고요. 주변에 저 멀리 농구 하나 보이고, 이쪽은 다 농장 보이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잔디는 깎았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기는 또 잔디가 워낙 잘 나서, 잔디가 한번 나면 그냥 냅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잘 나면은 주변 잡초가 안 자라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 옆에 됩니다. 여기도 이제 바닥은 아스팔트는 아니고 고무 우레탄 같은 거 깔아놨고요. 고무 비닐판 같은 거 깔아놨습니다. 이런 걸 잘 깔아놔도 땅만 잘 자주지면 되더라고요. 공력은 정말 미쳤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허허벌판에 언덕에 둔덕 같은 이렇게 이제 개간해 놓은 이런 곳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죠? 네, 일단은 여기가 아마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 여행을 하면서 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RC 비행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RC 비행장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는데, 미국 와가지고는 지금 네 번째 구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상 찍은 거는 세 군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헬기 한번 날려보면서 또 간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날리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서 저기 계신 멤버분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여기 날려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AMA 멤버십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멤버십은 없다 했더니 뭐 자기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모두에게 협조를 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촬영하는 거는 뭐 멤버 문제는 삼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비행기 하시는 분인데, 네, 비행 잘 하시는데요. 3D 비행. 새로운 거 뭔가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하고 제가 얘기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클럽 멤버에게 이제 제가 영어로 하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나? 스턴트 1.
네,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진 미국 사람들. 그래도 여기 날리는 것들은 큰 거 안 날리고 작은 거 많이 날리시네요. 전동 많이 하시고 저분하고 좀 대화 나누시고 제가 비행 잘 하고 귀가합니다. 감사합니다.